완벽한 궁합 없고 완벽한 궁합이 어딨어. 그러나 신랑이 조금 이렇게 부족할 때는 좀 아내가 좀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아내가 부족할 때는 신랑이 조금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그러고 가는 거지. 아니 완벽한 궁합이 어딨대? 완벽한 궁합이 어딨을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혹시 운명의 짝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네. 나는 운명의 짝은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아직까지 못 봤네. 선생님 아직까지? 아직까지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와 진짜 찰떡궁합이다. 네. 그런 분들은 아직 못 봤어. 그러면 사실 이번 주제가 운명의 짝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나? 거든요. 어떤 분한테 한번 물어보니 네. 한 번에 이렇게 이제 느낌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연인 사이가 이제 혼인을 앞두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와서 이제 이렇게 다 물어오잖아. 그러면 솔직히 완벽한 궁합 없거든. 완벽한 궁합 없고 완벽한 궁합이 어딨어. 그러나 신랑이 조금 이렇게 부족할 때는 좀 아내가 좀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아내가 부족할 때는 신랑이 조금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그러고 가는 거지. 아니 완벽한 궁합이 어딨대? 완벽한 궁합이 어딨을까? 아직까지 못 봤어 나는 무당생활하면서. 맞춰가는 거다. 그렇지. 서로가 맞춰가는 거지. 근데 이런 말들은 있잖아요. 막 봤을 때 진짜 뒤에서 아우라가 있다. 아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그런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을 못 봤어 나는. 선생님 점사 솔직히 아직까지 그런 분도 못 봤고 네. 아직까지는 그런 사랑도 해보지는 못했지만 네.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다 보다 보면은 이런 데 오잖아 손님들이 네. 오잖아 그러면 이게 사람의 이렇게 사주만 가지고도 못 살아. 음양오행이 다 이렇게 맞아야 되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속궁합 안 맞아봐 못 살아. 진짜라고. 그게 사실이죠. 요즘에 가정 있는 사람들 진짜야. 요즘에 가정 있는 사람들 애인들 하나씩 있잖아. 왜 있는 줄 알아? 속궁합이 안 맞거든. 부부간에는 안 맞아. 안 맞다 보니까는 이제 외도를 하는 거야. 외도를 한단 말이지. 그런 분들 무지하게 많거든. 맞아요. 근데 궁합은 기가 막혀. 근데 속궁합이 안 맞아. 그래버린 말장도. 그렇지. 그러니까 완벽한 궁합은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딱 정리를 해볼게요. 운명의 짝은 없다. 하지만 맞춰가면서. 그렇지. 맞춰가면서 하는 거지. 그렇지. 그게 아우 속궁합까지 맞추면 짱이지. 근데 속궁합 맞추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지. 말씀이신 거죠. 결국 운명의 짝 이꼴 속궁합. 그럼. 속궁합이 아주 중요한 거야. 제가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요즘 결혼을 하면서까지 애인을 두잖아요. 그런 건 불륜이죠. 불륜인데 그 사람들 사주에서도 그렇게 또 이제 이렇게 가라는 사주들이 있어. 그러니까 안 좋다 좋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어려운 거지 우리 부분에서도 어렵지. 그런 부분에서는 좋다 안 좋다. 실제로 그렇게 점사를 보러신 분이 있으세요? 얘기해도 돼? 많아. 많아요? 이 평택 바닥에? 나는 근데 애인 있는 사람들은 안 본다 했잖아. 맞아요. 그렇죠 내가 예전에 그랬지.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가정에 관해서는 묻지 않고 애인에 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은 먼저 알아 내가. 네. 앞에서 먼저 알아. 그러면 그냥 이제 한마디 하지. 애인 좀 안 봅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왔는데요. 그럼 가시라고. 점사를 안 봐요? 난 안 봐요.